네. 서울시가요, 지금 촛불연대라는 그 단체, 우리가 저번에 중고생들, 무슨 뭐, 저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한다라고 촛불연대라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뭐, 교복 입고 나와라, 그 그러니까요. 행사에. 이런 행사가 그동안 보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장 때에 이 돈을 지원받았어요. 서울시가 그랬죠. 돈을. 네. 지원받아서 이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부당하게 지원됐다. 특히, 이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정치 활동을 했다, 이런 걸로 이제 끊고. 근데 서울시가 감사를 이제 해보니까요. 집행 내역을 감아 감사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썼냐면, 중고생 운동사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뿌리, 지금 현재 있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이게 뿌리가 어디냐 하면, 타고 올라서 가서, 결국 김일성이 1926년도, 아니, 1945년도에 만들었던 타도 제국주의 새날 소년 동맹. 여기에 자기들의 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조국 통일 남부학생회담 추진위가 됐고, 이게 전국 고등학생 대표자회가 됐고, 중고생연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고, 북한으로 가서는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으로 됐다. 아니, 이거를 그 자기들이 책을 만들어서 그것도 저 시의 산으로 이거를 뿌렸다는 거예요. 490만 원 예? 받았네요. 490만 원 받았다. 원래는 애시당초에는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490만 원을 받았는데, 네. 그 민주시민 교육이 이 중고생 운동사라는 책을 발간하는 거였는데, 여기다 이런 족보를 그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요, 그야말로 이제 빨갱이 족보를 그린 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지금 북한은 어떤 공산당 일당 독재 아닙니까? 중국도 네. 그렇고, 과거 이제 그 소련도 그렇고요. 공산당 일당 독재인데, 뭐 북한의 그 당이 뭐예요? 조선노동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1912년생이죠. 1912년생인데, 김일성이 이제 그 자기 저기 개인사를 영웅화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항일 광일투쟁했다는 거죠. 빨치산 운동을 했다.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다. 그래서 12년생인 김일성이 1926년, 그러니까 14살 때, 그 길림성에 보면, 길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문중학교를 다녔어요. 그 세기와 더불어 보면, 지가 그 길림시에 있는 육문중학교를 다닐 아주 때였다. 잘하시네요, 우리 제가 그 주인님. 세기와, 아니, 옛날에 저는 운동권 때 주사파는 아니었지만, 주사파를 깨부수기 위해서 주사파 연구하면서 그걸 좀 봤는데,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이 타도 제국주의 소년동맹을 만들었다. 이게 타도 제국주의, 이걸 그냥 앞자만 따고 TD를. TD TD.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의 그게 10월 10일 아닙니까? 아마 이 TD가 그 창립된 날이 10월 10일일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의 뿌리를 이 TD로 보는 거예요. 조선노동당의 뿌리를. 그러니까 이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게 김일성 자. 그 족보에 자기 족보를 끼운 거예요. 야. 아니, 그것도 이 내용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얘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주도하는 그 단체가 아까 얘기한 25살짜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중고생이 아니라. 그래놨더니 이게 중고생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게 그 드레스 코드를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란 게뭘 입고 오라 시위할 때 학교 교복 입고 오라고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고생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저는 어제 이제 김용만 씨라고, 우리 저 옛날에 강철서신의 저자 김용만 주사파 씨라고, 네, 대부. 주사파 대부가 이제 전향을 했죠.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아,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중고생들 중에서 이렇게 주사파 운동을 한 애들을 살펴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주사파더라. 그래서 집안에서 주사파 교육을 하더라. 이런 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좀 의문스럽죠. 왜냐하면 중고생들이 이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 뭐 환영단 만들고 무슨 뭐 위대한 뭐 수령이라 그러고 이런 당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뻔히 보이는데, 근데 왜 이들이 이랬을까라는 걸 가만 따지고 보면 결국 대를 이어서 주사파라는 그렇죠. 거예요. 대를 이어. 그래서 북한도 저기 이제 수령 세습 독재 아닙니까? 그게 이제 3대 세습 왕조인데, 그 북한의 구호가 대를 이어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이 주사파 빨갱이 이놈들은
대를 이어 주사파 하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재생산 구조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뭐 대학도 잘 안 갈 것이고, 이제 이런 그 주사파 활동들을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요. 저기 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미 대사관 앞에 365일 그 서갖고 지금 시위하는, 그렇죠. 1인 시위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계속 그 뭐 진보당인가 뭐 저 그쪽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상식적으로 알면 그렇지 하지 않을 텐데 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게 나름대로 국내에서 결국 주사파 부모 밑에 주사파 아들 네. 딸 나오는 네. 재생산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게 아니야. 네. 이런 우려고 이거를 사실은 좌파 정부 때 이 정부의 예산으로 후원까지 해줬다. 네. 후원까지 해줬다. 그리고 또 책까지 만들었어. 네. 콘서트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김정은 환영위원회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뒤늦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국가보안법 네. 위반 혐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고 또 다른 혐의는 뭐냐 하면요. 서울시 관계자가 이 회원 명부 그걸 왜냐하면 등록을 해야지 서울시에 NGO로 등록을 해야지 뭐 이제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등록을 할 때 보면 등록 요건이 있어요. 네. 회원들 명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회원 명부에 적힌 100명 중에 50명하고 통화를 해봤더니요.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아예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 아, 가짜 명단이구만요. 아, 그럼 이건 그러니까 이게 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네. 인물인데 자기는 거기 가입한 적 없다. 네. 그럼 개인 정보를 도용을 해가지고 가입도 안 한 사람은 그 거기다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있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고요. 네. 더 가관인 것은 이게 중고생 연대라고 아 진짜 중고생 중에 여기 몇 명이나 될까? 주사파 부모를 둔 그런 애들 몇 명이나 보다 했더니 회원 100명 중에 60명이 40대에서 50대래. 네? 60%가 40, 50대. 야. 20, 30대는 19명, 네. 60대 이상이 18명, 네. 10대는 딱 3명. 아, 예. 참. 이게 뭐야? 이게 중고생 연대야,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관되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잡는 기능. 그렇죠. 또 국내에 이제 간첩 그이 파악하는 기능. 네. 이거를 정말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내년도 되면 이 검찰, 그 국정원의 이 간첩 수사권, 네.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그냥 아무도 안 고치고 가면 이게 이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저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이거 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진짜 내년 총선까지 맞습니다. 계속 실태를 고발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지금 이 간첩과 주사파의 어떤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어떤 결정적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네. 정말 지금에 있는 국정원 이 대공수사 능력을 총동원해서 밝혀줘야 돼요. 맞습니다. 밝혀주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공개를 하고 자, 내년 총선 공약으로 이걸 네. 내걸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주사파들이 이렇게 설치는데 이걸 경찰로 넘겨서 흐지부지하고 안 잡겠습니까? 이들 안 잡으면 어떨까요? 나중에 결정적 순간이 되면 전부 다 일어나서 이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다 그럴 세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반드시 보수정당 즉 국민의힘에 이 다수 의석을 줘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예. 법 개정해서 이 대공사건 여전히 국정원에다가 할 수 있도록 예.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공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정원에 내버려 두던가 정 안 되면 안보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거를 전담하도록 하던가 해야죠. 경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은 조직입니다. 네. 보직 하나 받으면 1년 있다가 보통 경찰서장 취임하면 1년 후에 딴 데로 갑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대공수사의 특징이 뭐죠? 장기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보통 짧게 걸려도 2, 3년이고요. 보통 4, 5년은 걸리는 게 이게 간첩단 적발 수사거든요. 네네. 이게 장기간 이 추적을 하고 뭐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인사이동이 잦은 경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맞습니다. 네. 네. 어쨌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국회에서는 뭔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딴 것도 노동개혁도 그렇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그런데 열심히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하고 그 안 되는 원인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실태가 심각한데 왜 안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이 국민들이 내년에 선거를 할 때는 정말 제대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간첩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왜 노동, 저, 이 건설 노조 같은 경우에 저렇게 현장 가서 저렇게 저, 그, 갈취하고, 네. 공사 못하게 하고, 왜 그러는지, 우리 애들 학교 못 짓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공장도 못 짓게 하는 지금 이 노조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그 문제를 결국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재 160개조 가지고 민주당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국민들께 선택해 달라.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정말 개혁다운 개혁, 그렇죠. 이걸 이뤄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저희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보셨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승아님께서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백숙자님께서 You are amazing. 또 공정한 세상 K님께서도 똑같은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율구독료로 보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2월 4일 날 저희 대구에서 3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저희들과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아직 안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특히 대구 경북 쪽에 계신 분들 네. 가까운 분들 그날 오셔서 공단에서 오셔도 되죠. 네, 예. KTX 타고 오면 금방 옵니다. 네. 꼭 한번 여러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